하나님이 그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필요하실 때, 사실 그 필요는 우리들의 필요예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 암세포를 죽여야 될 필요가, 이게 나의 필요예요. 그렇죠? 나의 필요인데, 그런데 나는 그걸 몰라.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그 노란색 물질은 실제로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노란색 물질이 이렇게 스위치를, 유전자 스위치를 향하여 움직이잖아. 이동하잖아. 근데 그 노란색 물질도 실제로 화학 물질이에요. 그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딱 집어서 꺼낼 수 있어. 그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근데 그래서 그 노란색 물질을 분석해가지고 화학 구조까지 밝혀냈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화학 구조가 탄소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어 있는 메틸기라는 물질이에요. 메틸기. 기는 이 전기를 띄었다는 뜻이에요. 그 메틸은 이 탄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요 물질을 메틸이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를 갖다 붙이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OH를 갖다 붙이면 이게 바로 메틸 알코올이야. 이게 실제로 그냥 환상 속에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물질이야.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동시키고 정확한 스위치에 갖다 옮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절이 필요해요. 그 뭘로 조절시키는 거예요? 전자파로. 그러니까 이게 뭐와 똑같았냐 하면,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차가 그 조정한 대로 좌회전했다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가 다 하잖아. 그런데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왔어. 그래서 손자가 그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이렇게 노는데, 시골 할머니는 이 원격 조정 개념이 없어. 그러면 시골 할머니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시골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정말 서울이란 곳은 좋구나. 장난감도 똑똑하구나. 그 장난감 자동차 자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과학자들 간에도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는 결론이 나왔어. 식물 자체가 지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식물들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골 할머니가 서울 손자 장난감 자동차를 보면 똑똑해, 안 똑똑해? 그러면 희한하다.
역시 서울은 뭐든지 좋구나. 장난감도 똑똑하구나. 하는 그 똑같은 현상이 과학자들에도, 에게도 일어나는 거야. 시골 할머니처럼.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그래서, 이게 옛날에 중앙일보에서 오래됐네요. 2002년. 왜 이런 그 기사가 떴냐고 하면, 기자가 그 책을, 이 책이 나왔어요. 식물지능이라는 영어로 Plant Intelligence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그걸 아마 읽어본 모양이야. 보고 이 기자도 시골 할머니 현상이 일어난 거지. 아,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읽어보니까, 맞아, 식물에 지능이 있어. 그래서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고 하면, 이 식물의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어서, 이 식물이 지금 식물을,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어. 그러면 이 식물이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거나 또는 그런, 또는 뭐 이제 그 책에서는 보복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죠.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기보다 보복을 한다. 이때 보복하는 방법이 뛰어나요, 식물들이. 자, 이 보복하면, 하면, 이제 이 갉아먹으면 잎사귀를, 식물, 요 잎사귀도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세포야. 수십만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지. 그래서, 그래서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갉아먹고 나면 배탈이 나버려. 배탈, 아구 배야! 해가지고, 이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어 있어야 돼, 못 붙어 있어. 그래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참 똑똑하죠, 잎사귀가. 똑똑하죠. 분명히 식물이 똑똑한 것 같아. 시골 할머니의 생각에는 뭐예요? 아, 자동차가 똑똑해. 장난감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있는데, 구조대를 호출해. 여기 이제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 주위에 있는 잎사귀에서 뭐를 뿜냐 하면, 어떤 화학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것이 향기를 뿜어내. 그건 무슨 향이냐 하면,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향이야. 말벌들도 좋아하는 향이 있고, 싫어하는 향이 있고, 못 맞는 향도 있는데, 어떻게 이 식물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을, 어떤 향인가를 알고, 그거를 뿜어낼까? 그럼, 근처에 있는 말벌들이, 이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러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찾아왔잖아요, 말벌들이. 예.
그래서 말벌들이 이 애벌레를 잡아먹는 거야. 와서 보니까 맛있는 애벌레가 있거든. 그러면 식물들에게 지능이 있다는 거죠. 어떤 향, 향이라는 것도 뭐예요? 알고 보면 화학 물질이에요. 알코올 냄새가 난다. 그 냄새도 뭐예요? 물질이야. 화학 물질, 알코올이나 물질 냄새야. 그래서 어떤 특별한 화학 구조를 가진 그 향을 만들어서 뿜어. 그래서 이렇게 참, 와, 알고 보니까 식물도 우리보다 더 똑똑해. 그렇죠? 자, 이 식물의 지능은, 자, 장난감 자동차의 지능은 그 자동차, 장난감 그 자체의 지능은 아니에요. 누구의 지능이요? 손자의 지능이지.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해 나가야 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식물 잎사귀의 지능은 아니겠죠? 그렇죠? 누구의 지능일까? 그렇죠. 이 식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능이야. 창조주의 계획이야. 창조주는 이미 이 식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애벌레에 갉아먹힐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이런 길들을 만들어 놔서 어떻게 유전자. 그래서 이미 이 애벌레가 붙어서 갉아먹을 때 이 소화 억제 물질 같은 특별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 식물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 만들어 넣어주신 거야. 근데 아닌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예상대로 뭐가 왔어? 애벌레가 왔어. 그럼, 하나님이 요때다 하고 그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할 수 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꺼져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다 켜줘. 꼭 같은 거야.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도록 계획된 T세포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T세포들을 이동시켜서 암세포에 접근하게 해서 접근했을 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다 켜주는 거야. 뭐를 보내서 켜줘? 그게 생겨. 그것이 치유력이야.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자연 치유 물질이라고 부르고, 그런 T세포들을 이동시키는 그 에너지. 그래서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치유력이라고 부르고, 성경적으로 그 치유력을 생기라고 부르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에너지 생기다. 이제 여러분이 이 생기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 치유력을 더 강력하게 받는 길이고 그럴수록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애기들입니다. 애기들인데, 무슨 애기들이에요? 어떤 애기들이에요? 네, 미숙아들이에요. 미숙아들이 되어가지고, 이 미숙아가 너무 일찍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도, 얘는 상태가 더 안 좋은 모양이야. 그 호흡기도 달아주고, 얘는 조금 나은 형편 모양인데, 그래서 쌍둥이라 못 알아볼까봐, 모자를 각각 다르게 씌워놨어. 저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요즘 미숙아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 이제, 자궁 안에 있을 때, 엄마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기가 엄마 몸 밖에 빨리 나가는 편이 살을 수 있는 길이야. 그렇죠. 왜, 엄마가 막 베타파에다가 막, 그러면 아기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가 된다. 그럼 애기 괴로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놀라운 현상들이 어디서 발견되었냐면, 그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발견됐어요. 콜롬비아에서.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무엇으로 최고로 알려진 나라요? 마약 생산이야. 마약 생산에서 막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제 그 마약 갱단들이 막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나라야.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청소년들도 마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여자아이, 10대 여자아이들이 마약을 하는데 임신을 했어. 그런데도 막 계속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러면 애기가 그게 뭔 살아?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제 미숙아로서 빨리 나와버려. 나와. 그래서 이제 미숙아의 그 숫자가 막 급증하는 거야. 콜롬비아에서. 근데 그 국가는 아주 가난한 국가야. 정부는. 그래서 이제 미숙아가 나오면 어디다 넣어줘야 돼? 인큐베이터가 필요해.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살만한 이게 예산도 없는 거야. 그래서 국립의과대학병원에 지금 인큐베이터가 수십 대가 필요한데 이거를 정부에서 보조를 못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돈 많이 낼 수 있는 부자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그 부자 애들은 이제 그렇게 해주고, 돈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이게 로테이션 하는 거야. 몇 시간 있다가 몇 시간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럼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올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엄마가 이제, 인큐베이터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고 하면, 온도 조절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온도가 낮아지면, 재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콧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신호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 걸쳐야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위하여. 근데 이 체온이란 것은 이 미숙아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나.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안 오니까. 왜? 체온 그 자체가 뭐예요? 기본 요건 중에 최고로 중요한 기본 요건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철저히 지켜줘야 될 기본 요건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미숙아들이 많이 죽겠구나. 아니, 이 경원 씨도 저 비슷한 그 블라우스 있잖아. 예,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입으면 경원 씨도 아직 이뻐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저 스타일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 보고도, 여보, 그거 입으면 아주 이뻐. 그러니까 요즘 그걸 좀 자주 입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 여자들에게 가장 좋은 옷은 뭐예요? 집인 것 같아. 그 집을 새로 해가지고 지금 막 집 지장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뭐 병 날 것 같아. 예. 네. 와. 예. 네. 그 바닥 그거 좀 물 먹어서 좀 시커매진 그 바닥 있잖아요. 그거 어저께 다 이제 수리했대요. 예, 네, 새로 다 갈았대. 그래, 하루 종일 걸렸대. 예.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좀 뻗었겠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야, 역시 돈이 좋구나. 돈 많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인큐베이터도 24시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돈 없는 애들이 더 빨리 회복돼서 퇴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4시간 있다가 이제 엄마가 와서 또 2시간 하고 엄마 그 집에 가고 또 4시간 들어 있다가 또 그 인큐베이터 바깥에 나와서 엄마 품에 있었던 애들이 더 빨리 회복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인큐베이터보다 더 효과적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참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역시 하나님이 인간보다 확실히 낫다. 인간은 기껏 인큐베이터 만들어서 돈 받고 이제 뭐 그렇게 치료하지만은 엄마가 와서 인큐베이터는 물건이야. 인큐베이터 안에는 사랑 없어요. 네, 엄마 품에 이렇게 있을 때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과연 체온 조절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체온 조절.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숙아들은 자기 자신의 체온 조절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하면 이 체온 조절도 이 뇌에서 체온 조절 센터가 있어. 중추가. 그 특별한 뇌세포들이 모여서 여기서 체온 조절을 해주는데 만삭이 돼야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돼. 그런데 이 미숙아들은 그 뇌세포가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이제 미수가 체온은 미수가 대로 따로 체온을 잰단 말이에요. 체온을 잰면 미수가 체온이 떨어져. 그럼 이런데 조금 있다가 또 미수가 체온이 또 올라가는 거야.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미수가 체온이 떨어지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예. 네. 이제, 온열기가 있어. 그게 작동을 자동적으로 해서 열을 또 만들어주면, 그 이제, 미숙아의 체온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지금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없잖아. 근데 그게 더 잘 되는 거야. 미숙아의 온도가 체온이 떨어졌다 하면 곧 회복해. 그 놀랍게도 엄마도 아기 체온이 떨어진다는 걸 감지 못해. 네,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그 엄마도 야 이거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 거 이거를 모르고 있는데 딱 엄마 체온을 자세히 이제 그래서 엄마에도 엄마에게도. 이제 항문이나 이런데 체온계를 장치를 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미숙아의 체온이 떨어진다 하면 엄마의 체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 와, 여러분. 그래서 이 현상을 여러분 이 현상을 엄마, 또는 maternal, 그럽니다. mother, infant. infant은 아기란 얘기예요. infant, thermal, I mean, 온도, 체온, 온도가 동조현상, synchrony. 엄마는 동조할 줄도 몰라. 엄마는 자기 체온을 뭐요? 여러분 중에 자, 내 체온 올려볼까? 오케이, 시작. 이야! 하면 올라가. 우리 못해요. 사실은 우리들의 체온 조절도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 나의 체온 조절을 해주는 체온 조절 중추에 뭐가 와서 체온 조절 중추에 생기가 와서 체온 조절이 시작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보통 때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체온, 내 자신의 체온이 조절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미숙아인 아기가 내가 내 품에 안고 있고 내가 그 아기를 사랑하면은 나에게 하는 것이 미숙아가 나의 뭐요? 나의 일부처럼 하나님은 지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숙아의 체온이 떨어지면 마치 나의 체온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생기를 나의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에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서 미숙아의 체온도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미숙아의 체온이 정상이 되면 엄마는 더 이상 체온을 안 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큐베이터가 돼 주시는 거야. 박수.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 하나님의 치유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조절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조절하시면 우리는 병 안 걸릴 것이고, 병 걸려도 어떻게? 치유가 되게 되는데,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돼.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나는 나가서 술 마시고 삼겹살 처먹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지. 왜? 기본 여건을 준비해 드리지를 않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한 생명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거나, 또는 병든 사람들이 그 유전자가 정상으로 가서 치유 현상이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의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사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의사가 없었다고. 네, 누가 의사요? 이스라엘에서 의사는 누구게? 제사장이었어. 그래서 병이 나면 환자들 제사장한테 갔다고. 그 예를 들어서 문둥병, 나병, 응? 걸리면 그거 너는 이 병은 나병이라고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나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뭐예요? 격리 상태로 들어. 가족을 떠나가야 돼. 그리고 혼자서 뭐예요? 동굴 속에 가서 살든지,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은 서로 같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동굴이나 이런 외딴 뭐 움막을 만들어 놓고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사는 그런 비참한 이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현상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거든. 뭐 때문에 천벌을 내렸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천벌을 내렸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 천벌을 내려서 나병을 걸리게 했다.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병균은 결핵균의 일종입니다. 폐결핵균이나 나병균이 다 결핵균이라는 균 종류예요. 그래서 결핵은 폐결핵만 폐결핵이 아니야. 나병도 결핵균의 일종이야. 그 이 결핵균은, 나병 결응을 일으키는 결핵균은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신경을 가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아마 되게 아플 것 같아. 신경 자체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뭐 아파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대상포진이란 거 있죠? 그거 무지무지하게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걸리면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신경이 뻗어 나가는 대로
염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척추가 있으면 이 척추 안에 이제 척추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척추로부터 신경이 뻗어져 나와. 그 척추로부터 신경이 뻗어져 나오는 가지들을 이제 척수는 뇌의 연속이니까 그거를 중추신경이라고 부르고 그 중추신경인 척수로부터 뻗어 나오는 가지를 치는 신경을 이제 우리 의사들은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말초.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이 이제 뻗어 나와 어디로 뻗어 나와요. 늑간,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로 신경이 이제 그래서 갈비뼈 이제 그렇게 뻗어 나오는데 그 나병 걸리면 이 여기서 쫙 뻗어 나오는데 이게 벌가해가지고 염증이 나고 막 곰고 그래. 그러니까 보면 뭐 맞은 것 같아? 채찍 맞은 것 같아.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채찍으로 쳤어. 나는 죄가 많으니까. 그걸 보면 채찍 맞은 것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리고 이제 중풍병은 마비가 온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풍 맞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풍은 바람 맞았다는 겁니다. 그 바람 맞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람 피웠다는 말도 나쁜 말이고 바람 맞았다는 말도 나쁜 말이고 그 바람은 뭐를 상징하게? 성경에서는 바람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그래서 이제 그 영을 영이 이제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 성령에 거듭나는 것을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설명할 때 그 성령을 바람으로 예수님 자신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람처럼 와서 채찍으로 때려서 문둥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풍의 경우는 뭐요? 몽둥이를 들고 바람처럼 와가지고 대갈통을 치니까 중풍이 걸리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나병 걸린 자체, 중풍 걸리는 자체도 서러운데 주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몽둥이로 하나님이 대갈통을 쳤구나.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중풍 환자,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뭐요? 치유시켜버려. 이제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문둥병 환자는 아주 어떤 문둥병 환자요? 네? 네, 온몸에. 그런데 참 예의 바른 문둥병 환자야, 그렇죠? 그래서 예의 바른 게 어디서 나타나요? 원하신다면 원하신다. 혹시 원하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는 이 문둥병자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예의를 잘 지켜요. 원하시면. 원하시지 않는다면 막 괜찮습니다. 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야 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말도 참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는 너무 예의가 발라. 발라가지고. 근데 너무 어른 같아. 아주 착한 어른. 이제 예수님이 제일 안 좋아하시는 게 이런 타입이에요. 예, 네,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타입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렇지. 이경원 타입. 예. 네. 어린 아이처럼 고쳐주세요! 저 힘들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어떻게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장 솔직한 표현은 가장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믿을 때야. 이렇게 예의 바르게 원하신다면 깨끗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너무 지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한국적 기독교의 정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예의를 차리고 겸손하게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면 이건 오히려 뭐요?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인식을 시켜요. 이제 이런 환자들은 고쳐주시는 것이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보다 훨씬 어려워.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기를 줘도 자기 체면상 왕창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스타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는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장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나 자신을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죄를 짓고 나면 감추고 싶은 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입었던 치마까지 일부러 헤입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에 뭐요? 체면이라는 치마. 그다음에 뭐요? 자존심이라는 치마.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런 격이 없는 서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서 엄마와 자기 사이에 아무런 격이 없을 때, 남자 아이라도 이제 한 4살 뭐 이렇게 되면 아빠 앞에서는 뺀줄을 벗을 수 없지만은 엄마가 뺀줄을 어떻게 벗겨서 고추가 달랑 나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게 이제 치마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담과 이브가 치마를,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자, 그래서 창피한 게 있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어린아이처럼 꽂혀도 내놓을 수 있고 숨기는 것이 아무리 너희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숨기고 가리고 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를 맺자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나 예수님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 걸리기 전에 자기가 아주 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이제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문둥병 환자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가까이 오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할 권리가 있어? 돌 들어서 때려 죽일 권리가 있어. 그걸 인정해.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큰일 나는 거야. 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 만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 장면은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만지면 안 된다니까. 만지면 안 된다니까. 율법적으로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를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야. 자, 어쩌냐게 제가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은 어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모든 계명이 최고 수준에 이르면 그것은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야. 이제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으면 아, 저 예수라는 작자가 또 율법을 어기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좀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여기게 우리 지식인들은 율법 어겼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무식하고 가난하고 하류층 백성들은 어떻게 여길까? 저 문둥병자도 뭐요? 손을 대주시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손대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인간의 손길이 그리울까. 그렇죠. 예수님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이렇게 탁 격식을 차리고 예의 바르게 원하신다면 다들 예수님은 너무 불쌍해. 그렇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뭐를 표현하시는 겁니까? 너무 그렇게 나한테 와서 그렇게 체면 지키고 예의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너를 율법에는 만지지 말라고 돼 있을지라도 너를 이렇게 뭐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몸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제 요즘 한국말로 스킨십이라 그러죠. 그 어떤 다른 인간이 나의 몸에 뭐예요? 손을 댔다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네? 그렇지, 전율을 이렇게. 나한테 손을 대주신다. 그것도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지키고 하는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 율법의 뭐예요? 극치다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 나는 사랑한다고 너를. 이게 생기의 극치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네가 원하신다면 그랬제? 원하신다면 내가 대답해 줄게. 내가 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사랑을 강력하게 표현해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사람은 더 강력하게 사랑을 표현해야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그 사람, 그 환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제가 예수님었으면 뭐 어쩌고 어쩌고 어째? 뭐 내가 원한다면? 너는 내 마음을 모르구나 이 자식아. 그게 이제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처럼 한번 일이 눈에 보이고 그 보이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의 성격은 일이 보여도 아, 요 정도 하고 쉬자 이렇게 해서 그게 조절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조절이 안 돼. 뭐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도 막 해. 절제를 할 줄 몰라. 아셨죠? 그렇다가 맨날 아팠다가 생생했다가 생생하면 이래가지고 또 아프고 또 아팠다가 깨면 또 아플라고 사는 것 같아.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집사람 얘기하다가 이 맥락이 끊겼잖아. 그래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저 율법 도우기네 저 예수란 작자가. 그런데 일반 간악하고 무식한 국민들은 뭐예요? 와, 저분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아. 왜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아요? 묻는 병은 누가 준 병이라고? 하나님이 준 병이라고 알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병은 누구라야만 고칠 수 있어. 하나님 아닌 존재 아무도 고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준 병이라는 문둥병 환자, 하나님이 준 율법, 문둥병 환자는 손대지 말라. 그거를 다 뭐예요?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없지. 그래.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율법을 지켜! 안 지키면 죽을 자라! 이런 하나님일까 싶었는데. 왜? 가난한 백성들은,
이제 배고프고 그러면 빵이라도 훔쳐 먹고 싶고, 그렇죠? 그 훔치고 싶은, 왜?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셔서 훔치기도 하고, 그러면 빵 훔쳤다고, 너는 조커,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무선적으로 배워왔다?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배웠다는 거죠. 그렇잖아도,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병을 고치는 걸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제가 많아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문둥병을 고쳐준다는 그 행위는 모든 죄를 뭐요? 사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 죄 때문에 걸렸는데, 그 죄를 다 없애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하자. 말하기 전에 일단 손부터 가. 손에 탁 대니까 여러분, 예수님 손에서 엄청난 영적 에너지 생기가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알파파인데 이게 막 강력한 알파파.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를 그 사랑하는 눈길을 보내고 있어.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벌써 끝났어. 그 우리는 자꾸 여기다 조건을 자꾸 붙이고 싶어 해요. 왜? 네가 무슨 죄가 많으냐? 일단 회개부터 하고 하자. 그 회개 안 하면 안 고쳐주신다는 그 개념이 딱 박혀있어. 예. 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은, 병 낫게 해주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회개를 요구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병자가 타고 오면 회개부터 해봐. 그러면 고쳐줄게. 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일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회개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고쳐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자꾸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해놓으니까. 자, 천국이 가까웠다잉. 천국 가고 싶냐? 일단 회개해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영어 성경으로 가장 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야. Kingdom, 천국이 너의 뭐예요? 손에 있는 일. The Kingdom of Heaven is at your hand. 네 손에. 손에 쥐어줬다, 이 말이에요.
와! 그러면 회개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야. 왜? 어?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해 주시네? 천국을 주시네? 아무 조건 없이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천국을 주시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와, 저는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검사받고 천국 가게 충분하냐 안 하냐 조사도 받고 그래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것이 회개야. 하나님에 대하여 했던 오해를 다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무슨 회개가 나올까요? 나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우와! 나버렸어. 회개해야 낫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손도 대시고 율법까지 엄격하면서 이런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특히 이 문둥병 환자의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조건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안 돼.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싫으시면 안 해도 그만.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보면 그것을 잘못한 거라고 어떻게 깨닫게 됐다. 자,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이 손에 쥐어졌단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뭐예요?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온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이야. 세상의 구원이야. 그렇죠. 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시다니. 그래서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섬기려고 왔다. 이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서 생기를 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러면, 와, 이때까지는 우리가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 오케이, 너 참 잘 섬기는구나. 그러면 너는 90점이야. 그러면 천국에도 가면 또 뭐 사람들이 그런데 더 좋은 자리가 있대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유치해서 성경에 없는 말이야. 그, 우리들 마음대로 천국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무선적으로 생명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곧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환자는 한번 도박을 해봤는데 어떻게 대박을 쳤어. 그러니까 이 환자는 좀 고쳐놔도 뭐예요? 그 옛날 그 사고 방식이 완전히 안 바뀌어.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떠들어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이 환자는 이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해. 그러면 이 환자는 이제 나가서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 있잖아, 그 젊은 목수. 그 다른 문둥병 환자 고쳤다고 해서 내가 한번 해봤거든. 그랬더니 나는 만지시고 우와, 문둥병 환자 대박. 너희들도 가봐.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거 선전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 선전하라고 해야죠. 제가 지금 이경은이가 낫다라는 거 선전 많이 하고 막 선전하라 그래. 왜 이경은이는 하고 이 환자는 못해? 이 환자는, 이경은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이거는 막 떠들어대야 돼. 이 사람은 뭐요? 이 사람이 떠들어대면, 막, 그냥 병 났어? 가봐! 너희들 가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손대고 병 낫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한국에 건너오면 어떻게 되냐면, 병 나려면 안수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으로 병 낫는다는 개념은 없고, 그래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손 대면 낫고 손 안 대면 안 낫고. 그 저거 이 사람한테 제가 손 댄 일 있어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예, 영적 그 에너지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는. 뜻 속에 있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거를 철저히 깨달으신 분이야.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그 형식, 이거에 자꾸 이걸로부터 빨리 해방돼야 돼. 그럼 해방되라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러면 릴릴랄라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병이 낫구나. 맞아, 그 하나님. 그것은 생기고 그 생기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랑이었어. 그건 내가 옛날에 몰랐어. 그걸 깨닫고 보니까 결국 낫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는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심하게 하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왜 릴리랄라 아무렇게나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법칙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은 다 우리와 함께 나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얘는 이 사람은 아주 준비 안 됐으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몸을 어떻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완치 판결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하라. 이 사람은 이거를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이 없다, 낫다 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딱 나왔으면 모세의 명한대로라면 모세의 율법대로라는 말입니다.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식이 있어. 제사장이 낫구나. 그러면 제사장은
뭘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하고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게 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이제 레위기 14장에 가보면 다 자세히 나와요. 문둥병자들은 양을 뭐 제물로 가져갈 수도 없어. 양을 돈으로 살려면 양도 없잖아. 그래서 참새만 가져와라. 참새를 몇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가져와라. 참새를 두 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참새 두 마리와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요게 다 의미가 심장해요. 그래서 가져와서 참새 한 마리는, 그리고 이 종지를 가져오라 그래서 참새 한 마리는 칼로 찔려서 이 문둥병자가 죽여야 돼. 그럼 새가 어떻게 피를 확 흘리면서 죽어요. 죽으면 이제 피를 그 종재기에 받아. 받아가지고 그러면 제사장이었다면 그 피를 가지고 여기도 또 한 방울 찍고, 그다음 뭐예요? 여기도 찍고. 그래서 피를 또 뿌려줘. 이게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고, 이 피로 너는 뭐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뭐요? 들어. 그 모든 컨셉이 바뀌었다. 이 말.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살아있는 새는 그 홍색 실 있죠? 홍색 실을 그 새 다리에 매가지고 날려보내라. 그건 뭘 뜻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로 다시 가는 걸 상징. 그런 일을 이 예수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뭐예요? 그래서 너 대신 십자가, 너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다시 가게 했으니까 너도 너 죄를 대신하니까 그래서 너의 문둥병이 뭐예요? 날 수 있었다. 그리고 너도 이제 그 예수의 사랑대로 따라서 살면서 너도 죽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설명을 제사장이 해줘야 돼. 그래야만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병 고치는 마술사로 여기지를 않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 줄을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확실하게 나타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라. 그 전에 네가 이해하기 전에 아무 사람들은 나 문둥병 났어. 그 목수가 말이야. 야 대단하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경은 씨가 나가서 어떤, 야, 그 이상구 박사 대단하대. 강의 몇 개 듣고 나니까 병 나버렸어. 그럼 이상구는 뭐 하는 사람이 돼? 이상한, 뭐, 마술사 같이 돼버려.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생기가 있었어. 이때까지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조건적으로만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과연 무조건적 사랑이야. 를 병 나은 것을 사용해서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아무한테도 떠들지 말라 그래도 이 환자들이 많이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해를 받았다니까. 왜?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모이는 거야. 저 목사한테 찾아가면 병 났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운신을 못하게 돼. 그거는 사단의 술책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술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인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참 이 하나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식물조차도 어떻게 하시고 있다?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식물 자체에 지능이 있다는 그런 헛소리는 부디 안 하기 바란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버릇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후닥닥 넘어져가지고 이제 상처가 났잖아요. 그때 사실 큰일 날 뻔했어요. 넘어지는데, 야, 이 큰일 났구나 싶어. 근데 이게 막 이렇게 가면서, 야, 이 얼굴을 콘크리트 바닥에 다 이제 긁게 생겼어. 얼마나 비참하냐. 그래도 있는 힘을 당해서 이제 손으로 탁 바닥을 야, 이제 손바닥 다 긁었구나. 긁었구나. 그래도 얼굴보다 손바닥 긁히는 게 더 나고, 있는 힘을 살짝 콘크리트 바닥을 스쳤어. 그래서 찢어져서 폐가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얼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시면 받아들이셔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하나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수록 생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칠수록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모든 지능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지능이었습니다. 그런 사실 우리들은 우리 몸속에 어느 곳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치유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내 질병 자체에 대하여 걱정하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생기가 넘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